아저씨, 아저씨, 제 목소리 들리세요? 사고가 났는지 이제 알 수 있겠네. 안 돼. 너 지금 뭐 한 거야? 우리 아빠한테 뭐 하려고 했어? 말해 당장! 우리 아빠를 죽일 셈이었어? 왜? 아빠가 깨어날까 봐 무서워서? 무슨 소리야? 내가 왜? 네가 밀었니? 네가 우리 아빠 밀었어? 말 조심해. 그럼 여기 와서 왜 그런 짓을 했는데? 내가 뭘 했다고 자꾸 이러는데? 거짓말하지 마. 내 눈으로 똑똑히 봤으니까. 아니라는데 정말 왜 이래? 그래. 그럼 경찰 불러야겠네. 뭐? 네가 우리 아빠 죽이려고 했다고 경찰에 신고해야지. 왜 이래? 이거나. 말씀을 하셨어. 뭐? 나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그게 무슨 말인지 들어보려고 그랬던 것뿐이야. 그래서 들었어? 산소호흡기 떼고 아빠 숨 넘어가는 거 지켜만 보고 있었으면서 무슨 헛소리야! 억지 부리지 마. 그럼 너 여기 왜 온 건데? 설마 우리 아빠 걱정돼서? 네가 생각해도 말 안 되지? 그러니까 앞장서 경찰서 가서 네 말 안 되는 행동 설명해.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니? 뭐? 난 지원 오빠한테 소식 듣고 걱정돼서 온 건데 어떻게 너 나한테 이런 취급을 할 수 있어? 빠져나갈 구멍 없으니까 지원 오빠야? 너 괴로운 건 알겠는데 생사람 잡지 마. 난 네 아버지가 정말로 무사하는 마음으로 온 것뿐이니까.